대한민국의 관할해역에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 등장한 데 이어 중국 공산당이 핵추진 항공모함 진수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아시아 전역에 공포감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최대 피해국이 될 때만은 물론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정작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해상굴기에 가장 위협이 될 상대로 한국을 꼽아 전 세계인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 성장한 대한민국이 오랜 시간 정체되었던 힘의 균형을 깨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발표한 것인데요. 이들이 한국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견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으뜸왕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 관할 해역에서 중국 군함의 출몰하는 횟수가 크게 증가해 군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남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국적의 군함은 110여 척에 육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의 신척 그리고 멀리 떨어진 동해까지 10여 척의 중국 군함이 배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 함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국 관할 해역에 출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 국방위원회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만 해도 중국 항공모함은 한국령의 기준으로 260km 떨어진 해상에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190km 거리까지 다가왔고 2021년엔 100km까지 들어와 육안으로도 이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서서히 대한민국의 숨통을 조르는 듯한 형국인데요. 더욱 답답한 것은 이들이 들어온 구역이 국제법상으로 무력 대응을 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 사이에서 대한민국도 중형 항모를 도입하고 함정에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등의 방어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최근 국제정세는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습니다. 러시아처럼 실제 주변국을 침공한 나라도 있고 중국 역시 대만을 흡수통일하려는 야욕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죠. 심지어 중국은 얼마 전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하는 등 해양굴기를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보유 중인 3개의 항모전담 외에도 핵을 사용하는 더 강력한 항모를 건조 중이며 우리 관할 해역에서 활동하거나 진입하는 군함의 대수도 지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의 항모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옆 동네 일본 역시 중국의 행보의 자극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기존 이즈모급 강습 상륙함을 F-35B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로 개조하는 등 해상자위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경항모의 완성으로 일본은 80년 만에 항공모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비슷한 규모의 군함을 개조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하니 곧 일본이 보유한 항모전단은 두 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전력 강화는 사이도 안 좋을 뿐더러 지척에 붙어있는 한국의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전범국임에도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수물자 개발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중국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과 공군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쩌면 아직 정확한 규모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은 중국보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이 더 강력하다고 예측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입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흔히들 대만 인근 해역은 중국과 대만이 서로 대치하며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론 일본 해상자위대 역시 순시선을 보내 수시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일본 해상자위대가 대만 동부 해안에 진출해 대만군함과 10시간 이상 대치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두고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과도 영토 분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한국 해군도 참여한 한미일합동 해상훈련에서 당당하게 전범기를 꽂은 군함이 참가해 많은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 반성은 전혀 없이 자신들이 벌인 전쟁으로 인해 일본 본토에 핵폭탄 맞은 것을 억울해하는 여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각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이런 시점에서 대한민국 역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러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인데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전 한국형 항공모함 프로젝트를 두고 여러 이견이 갈려버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모함이란 전투기나 초계기, 헬기 등의 항공기를 함정에 싣고 다니며 바다나 먼 외국에서도 자국의 공중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플랫폼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삼면이 바다인 지형에서 본토의 방위에 필요한 방어지향적 무기보단 국토와 먼 곳에서 자국의 힘을 보여주는 공세지향적인 무기가 필요하냐는 반대 여론이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항모 계획 초기의 계획은 만재 4만 5천 톤 규모의 경항공모함을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세계의 강대국이 모여있는 동북아시아에서 4만 5천 톤급 항공모함으로 특별한 용도를 찾기 어려운 데다 항모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되어야 할 함재기나 호위함대 등 우리
우리 해군이 재반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로 제기되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군 당국이 한국형 항공모함을 수직이착륙기 탑재 경항모가 아닌 중형항모로 건조하고 그 함재기로 KF-21N 해상형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형 항공모함의 대략적인 방향성이 공개되었습니다. 즉 경항모를 운용할 바엔 조금 더 투자해서 7만 톤급의 중대형 항모를 건조하자는 의견을 힘을 받게 된 것인데요. 올해 한국은 항공모함의 기본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항모 제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KF-21에는 동체를 확장해 더 높은 이륙 중량을 확보했고 이를 위해 주익 면적도 더욱 확대해 전체적인 크기가 10에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만약 군 당국이 KF-21N 함재기 버전을 실제로 채택할 경우 한국형 항공모함의 만재 배수량은 애초 계획되었던 3에서 4만 톤 규모에서 최대 7만 톤대 규모까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소식이 들리자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중국이 바라봤을 때 한국은 자본과 경제력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데다 일본처럼 전쟁 준비를 제한하는 헌법적 구속이 전혀 없어 언제든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해상 강대국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중국 공산당이나 언론사뿐 아니라 한군사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한국이 중국의 푸근함에 대항하기 위해 7만 톤 규모의 항모는 물론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한국의 군사력을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형 항모 계획에 경계를 풀지 못하는 데는 한국형 항모가 마치 중국 해군의 군사력을 겨냥한 듯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재원을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한국형 항모엔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된 중국의 세 번째 항모인 푸젠함과 크기는 물론 탑재된 무기의 성능이 비슷한 데다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함재기까지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항모전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재반 사업을 은밀하고 꾸준하게 진행해왔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의 청사진대로 개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33년 항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국 인민해방군과도 붙어볼 수 있는 막강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항공모함 도입을 추진했다가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계획 자체를 폐기하고 있지만 한국은 꾸준하게 이를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지정학적인 요건도 다르고 무엇보다 항모를 개발하고 운영할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탑재한 군사무기를 개발 및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죠. 어쩌면 기존에 건조했던 이지스함도 항모전단 운영을 전제로 미리 만들어진 것이며 항모 도입 계획의 일부였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한국형 항모전단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극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국형 중대형 항모나 KF-21N 보라매의 등장을 알림으로써 미래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해버렸는데요. 지극히 불안정해진 국제정세의 틈바구니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소중한 무기이며 이들의 등장으로 그동안 막강한 해군력을 자랑하던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항모전단이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열강 역시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아시아의 빌런 중국은 수십 년간 계획하고 있던 대만 침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존재를 가장 거슬려하고 있습니다. 지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주변국이면서 군사 강국으로 급부상한 한국의 방해로 수십 년간 준비한 계획이 수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한국이 70년 전 유엔군과 손을 잡고 중공군을 때려잡은 악몽을 떠올리며 말입니다. 또한 과거 핵폭탄 두 방을 맞고 전쟁을 멈춘 이력이 있는 해상노략질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 해상강국 일본 역시 평화헌법을 무시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등 전쟁이 가능한 위험한 국가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으며 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런 예상치를 벗어나 전개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고 힘으로 정해지는 국제정세를 볼 때마다 평화는 힘 있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과 자주국방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는 요즘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는 전범국과 대만 흡수 통일을 꿈꾸는 위험한 세력을 주변국으로 두고 있는데 만약 미국의 군사력을 믿고 미군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자주국방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어떨지는 너무도 뻔한데요.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와 강대국 둘러싸인 데다가 땅 따먹기에 혈안이 된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특수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나 긴장해야
했고 국방력 강화를 요구받았는데요. 우리의 안녕과 평화 유지를 위해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주 국방에 대한 국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최고의 으뜸 뉴스, 으뜸왕,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